바른미래당이 당의 정체성을 탈이념적 민생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철수, 유승민 대표에게는 상당 기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끝낸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안철수, 유승민 대표에게 정치적 휴식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것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휴지기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정체성 부분은 어떤 특정 프레임도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임을 인정하는 대신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기로 한 겁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탈이념 민생정당과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지만 워크숍에 당의 최대 주주인 안철수, 유승민 두 전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반쪽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못한 점은 정계 개편 소용돌이 속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계 개편에서는 다시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일부는 보수 쪽, 일부는 또 진보로 나누어지는 것을. 바른미래당이 보수와 진보 어느 쪽에도 빠지지 않기로 한 결론이 새로운 묘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봉책에 그칠 것인지 시험대에 섰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